강의의 정체성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조금 쉽진 않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 런 주법이라고 이 자, 이런 베이스 런 주법을 공부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아주 좋은 곡입니다. 코드는 C코드와 G코드밖에 두 코드 인 상태에서 오른손을 연습하기에 좋은 곡입니다. 그래서 자, 앞에 인트로만 먼저 볼게요. 앞 인트로는 두 마디인데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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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하면서 약간 이렇게 좀 스타카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쿵짝, 이런 커팅으로. 커팅 방법은 왼손으로 이렇게 눕혀서 하는 방법이 있고, 오른손을 이렇게 옆에 손이 부분이 닿아서 뮤트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도 하고, 왼손으로도 같이 겸사겸사 합니다. 그리고 쿵짝쿵짝 이거는 1, 2, 3번 PIM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저 같은 경우 이 중지로 이렇게 칩니다. 아니면 이 집게 손가락으로 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손톱으로 가볍게 천천히. 자, 지금 제가 좀 빠르게 했는데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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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빨리 해야 맛이 나겠죠? 그래서 베이스는 C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이세 번째 손가락만 5번 줄, 6번 줄, 5번 줄, 6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가면 되고요. 지금 오른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베이스 런지 보면 오른손이 5, 4, 5, 5, 4, 6, 4, 5, 4, 6, 4, 5, 4, 6, 4, 5, 4, 6, 4. 마지막은 5, 4, 4. 그러니까 5, 4, 6, 4, 5, 4, 6, 4, 5, 4, 6, 4, 5, 4, 4.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6. 그러니까 처음에는 5, 4를 이렇게 엄지로 치지 않고 5, 4를 그냥 1, 2, 3번, 1, 2, 4번째부터 쭉 내립니다. 스트로크로. 저 같은 경우 중지로 손톱으로 이렇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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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그러니까 오른손은 5번 줄 6번 줄만 치긴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 중지로 4번 줄부터 1번 줄까지 쭉 쳐줍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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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인트로였습니다. 자, 천천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가 갑니다. 한 꼬마 두 꼬마 가보면 C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자 우리가 오른손 기호를 배웠습니다. 오른손의 기호가 P인데 P는 주로 4, 5, 6번 줄, 그 다음에 I는 3번 줄 주로, 그 다음에 M 중지는 M인데 이건 2번 줄을 주로 담당, 그 다음에 약지라고 하죠. 오른손에 약지는 R이라고 합니다. A 죄송합니다. P, I, M, A 이건 스페인어의 약자인데요. 자, P 엄지 4, 5, 6번 줄 위주를 담당하고, I는 집게손가락, M은 중지, 그 다음에 약지는 A입니다. 자, 음표 옆에 보시면 P, M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은 짚으시면 타는 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른손에서 살짝 베이스를 뮤트를 해주면 약간 이 맛이 좀더 삽니다. 자, 뮤트가 모르신 분들은 그냥 뛰시고 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코드 잡고 3번 손가락은 5, 6, 5, 6만 움직여주시고, 자, 오른손이 좀 바쁩니다. P가 제일 바쁘죠? P. 그래서 잘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서 C코드 잡고 여기서는 P하고 M 두 손가락만 쓰였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한 꼬마 두 꼬마 마지막으로 한 꼬마 두 꼬마. 듣기에는 좋고 쉽게 들려도 연습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연습하면서 베이스 런 주법이 워킹이라고도 하고요. 런 주법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꼬마 인디언. 새꼬마는 처음에는 P하고 A하고 쓰였습니다.
그 말은 5번 줄과 6번 1번 줄이 쓰였다는 거죠. 세 꼬마 인디언. 다시 세 꼬마 인디언. 자, 여기 꼬마 할 때 3번과 3번. 자, 새끼 손가락이 안 잡고 있었는데 이때는 잡아야겠죠. 꼬마 인디언. 새 꼬마 인디언. 마지막으로 새 꼬마 인디언. 그다음에 네 꼬마. 여기서는 G 코드로 갑니다. G 코드니까 이 3번 손가락은 띄지 말고 그대로 이 새끼 손가락이 2번 줄에 3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 꼬마 다섯 꼬마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꼬마 다섯 꼬마. 자, 오른손만 주위에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꼬마에서는 이거 잡고 있던 새끼손가락을 띄었다가 여섯, 그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꼬마 띄고 인디언. 다시 여섯 꼬마 인디언. 언에서는 주의할 점이 이 3번 줄은 자 집게손가락으로 챙는 거. 여섯 꼬마 인디언. 자, 그 다음에 일곱 꼬마로 갑니다. C코드로 다시 와서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자, 이거는 비교적 쉬운 게 그대로 손가락은 P하고 M만 하고 5번 6번 5번 6번만 바꿔주면 됩니다.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일곱. 1곱에서는 일부러 여기 멜로디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주상 계속 나오면 좀 뭐라고 더 좀 더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안 넣습니다. 그래서 일곱 곱은 베이스만 넣습니다.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일곱 꼬마 여덟 꼬마. 자, 그다음에 아홉 꼬마로 갑니다. 아홉 번째 꼬마. 아홉에서는 1번 줄이니까 A로 시작했죠. 아홉 꼬마 인디언. 자, 아홉 꼬마 인디언. 여기가 비교적 조금 3번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쫙 벌려줘야 됩니다. 아홉 꼬마 인디언. 이 부분 연습 많이 하세요. 아홉 10꼬마 인디언은 G 잡은 상태에서 10꼬마 인디언 그대로 뭐 타박부 있는 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 1 1 0 0 3 A A A A A M. 오른손 손가락 기호를 말한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0꼬마 인디언. 그 다음에 보이 C 코드 잡고 자 인디언 보이 마지막 인디언 보이 뭐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으면 반복하셔도 됩니다. 보이. 자, 한 꼬마 두 꼬마 인디언. 세돌러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쭉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자, 인트로는 인트로 베이스 신경 쓰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갑니다. 인트로 가보면 쿵짝 오 오 유 오 유. 자 이런 식으로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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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그 다음에 한 꼬마 가보겠습니다. C코드 잡고 한 세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다시 세 꼬마
4꼬마 4꼬마 5꼬마 그 다음에 6꼬마 6꼬마 1, 2, 1그 다음에 7꼬마 7꼬마 8꼬마 9꼬마 1, 2, 1 10꼬마 되돌아가서 또 한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